유튜브 양념양으로 검색해주세요.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 자, 봅시다. 이게 접니다. 보이죠, 이제? 이거 보이죠? 아, 나도 내 몸을 보고 깜짝했다, 이거. 예전에는 올해는 매번 보는 몸이지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도 깜짝 놀래고, 네, 저번 달도 깜짝깜짝 놀랬고, 예, 계속 깜짝깜짝 놀랬는데, 오늘 보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예. 또 슬슬 웃기 시작하시죠, 또. 예. 자,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자유형 베개거든요. 이게, 돼지, 맞네. 인정합니다. 예. 수영자님 반갑습니다. 그, 자유형 베개거든요. 자유형 베개인데, 이게, 스타트를 제가 아래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제가 아래에서 한다고 했었죠. 스타트를 해서, 대회를 나가려면, 굳이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걸, 버리세요. 예. 아래에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못해서 못 나간다라는, 대회는 나가고 싶지만 스타트를 못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아래에서 출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킥턴, 백이니까 왔다갔다 할 때 도른턴 있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분도 배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찍고 인턴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은 건데, 이 영상을 찍는 저의 이제 일행들이 보고, 제가 원래는 이제 스타트도 하고 막 턴도 킥턴하고 하는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막 뭐라 해요.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거는 다 버리시면 돼요. 이게 몰라가지고 그런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또 내가 장난치다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고. 저는 영상용으로 찍은 건데, 네, 일단 보겠습니다. 뭔 때가지고. 그리고 영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돌리는 곳, 빨리 세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글라이딩을 하면서 피치를 세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계속 이게 사이클이에요. 오른쪽 한 번, 하나, 둘, 왼쪽 한 번,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한 번.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팔을 빨리 돌리고, 이 발차기를 세게 빠르게 하기보다는, 글라이딩과 좀 이제, 발차기의 강약 조절, 네. 중간중간에 세 피치씩 끊어서 약간 강중약으로 발차기를 하지만 조금씩 타이밍을 조금씩 반박차씩 느려서 하는 게 있어요. 박자나 이런 게. 바보라고 하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타쿠니 반갑습니다. 네. 바카사토니 반갑습니다. 생각을 또 열받네 또. 생각을 또 열받아. 네, 여기서 보시면요. 봅시다.
이 줌을 좀 당겨서 찍어야 되는데, 나는 내 영상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부탁을 안 했네요. 딱, 그 카메라 딱 담게끔 1인치로 딱 찍어야 되는데, 예, 뭐 때문인지 몰라도 순위권이 안 되겠네요. 자, 보이십니까? 이 표정이 보입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 그 호흡할 때 이런 표정을 지을 것이다라고 한 그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 4개월 전에 올린 거.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고. 수경 끼면 항상. 이제 수경 쓰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지금?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왜 합니까? 예. 이게 호흡할 법이에요, 이게.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딱 클로즈업 다 해보십시오. 웬만하신 분들 다 저렇게 호흡합니다. 어땠어?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는 오른쪽으로 호흡을 했죠? 오른쪽으로 호흡을 하면서, 이 왼팔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죠? 지금 팔이 오른쪽 리커버리가 들어가고 이제 꺾기 하면서 이제 입수 엔트리 쪽으로 입수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아직 팔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조금 앞으로 가 볼게요. 봅시다. 갑니다. 갑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물속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팔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입수 지점까지 뻗죠. 이제 팔이 들어가면서 입수 지점까지 뻗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입수와 가까이 지면서 이제 뭔가 이 왼팔도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보이죠. 분명하죠. 수면의 입수 같은 거 거의 비슷한 동시에 왼팔이 돌아가는 게 보이나요? 다 보이나요 이제? 오른쪽이 확실히 입수를 했습니다. 물사 튕기게 보이죠. 근데 왼팔은 아직도 물 앞에서 뻗어 있죠. 그렇죠? 요렇게 되는 상태죠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알게 모르게 여기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서 요렇게 하면서 이제 입수 딱 이 상태죠. 딱 이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딱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찍고 들어가면서 왼팔을 땡기 왼팔 물 잡고 오른쪽은 팔 펴고 글라이딩 하면서 마지막까지 쭉 다시 이 상태. 로 가겠죠. 보세요. 쭉 뻗으면서 이제 쭉 뻗었죠. 그러면서 왼팔은 쭉 잡아 당기고 돌리고 오른팔은 어떻게? 오른팔이 좀 빠르네요. 왼팔보다. 오른팔이 좀 더 빠르네요. 그죠? 왼팔이 확실히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찌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당기네요. 이렇게 이게 약간 습관이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제가 고쳐야 되면 고쳐야 되겠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걸 제가 더 고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오른쪽으로만 호흡을 하다가 여기 이제 영상을 하면서 7월, 8월부터 이제 왼쪽으로 이제 호흡하는 걸 이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오른쪽과 왼쪽을 이제 밸런스를 계속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거를 또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오른쪽보다는 왼팔이 들어갈 때 좀 못 기다리네. 왼팔 들어갈 때가. 왼팔 기다릴 때 못 기다리고 호흡을 항상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되는데 왼팔은 이어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죠? 아무리 밀어주고 해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겠죠, 그러면. 저도 이제 고쳐야 될 점입니다, 이게. 자, 봅시다. 여기서 들어가면서 미리 이제 캐치 동작이 됐네요. 좀 빠르다. 쭉. 다시. 치고, 돌리고, 기다리고, 왼팔 기다리죠? 이제 땡기죠? 보시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죠? 왼팔이 저는 조금 들어갈 때 오른팔이 빠르다. 이건 내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발차기는 계속
따다다다다다 차는 게 아닙니다.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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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명히 반박자 쉬면서 탑니다. 반박자 쉬면서 글라이딩 할 때는 좀 쉬었다가 땡기면서 발차기, 글라이딩 할 때는 좀 쉬었다가 땡기면서 발차기. 근데 티는 잘 안 날 겁니다. 티는 잘 안 나요. 저는 분명히 쉬는 발차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물살이 조금 강하게 후다닥 이 물의 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 거품이 올라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뭘 하기 뭐래 이거 하려고 한 거지. 좀 하나로만 딱 이렇게 좀 찍어주지. 아, 나 내 딱 스타일 알면서 이렇게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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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나요? 예.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줌을 안 당겨서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알죠?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 툭 인턴 했는데 턴을 하고 바로 그 전 단계가 다시 보시면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나?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머리가 있죠. 그리고 터치하면서 발이 살짝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여기 발이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팔이 딛고 몸을 약간 밀착시킨 겁니다. 밀착시키면서 발이 나온 이유는 이제 발을 접어서 내 몸 안쪽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내 몸 안쪽으로 잡아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턴하고 물 이제 발을 한번 쳤죠. 수면 위에서 살짝 한번 쳤죠. 끌어당기려고 이제 끌어당기고 몸이 이제 움츠러들고 터치하면서 이제 뒤집는 동작이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제 들었죠. 올라오죠. 이렇게 등이 이제 약간 슥 올라오죠. 등이 올라오지만 이 상태에서 위로 탁 머리 들고 팍 위로 치고 이제 몸으로 도는 게 아니라 치고 바로 눕는 거예요. 바로 눕는 건데 이게 치고 바로 이렇게 이때 시선은 어디를 보느냐 그대로 내 몸 돌아간 그대로 머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머리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툭 그대로 돌렸더니 몸 그대로 머리 그대로 툭 돌리는 겁니다. 툭 그대로 이렇게 그죠? 좀 낮아 보이죠? 턴하는 게 그대로 몸을 그대로 툭 그리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발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이 약간 이제 몸이 물속에 이제 발 사이즈와 이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중간쯤이 맞았다 이 상태에서 딱 툭 이 상태에서 툭 돌리면서 툭 잡아 당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툭 뗐다 이 상태에서 몸이 다시 요렇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팔을 뽑고 잡았던 발을 그대로 여기서 툭 차고 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안 잡혀 있네요. 예. 왜 보여주는 거지 기록을. 예. 또라이 아닙니다. 예. 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확실하게 보이겠죠? 팔 이렇게 뻗어있는 거 계속 보이죠, 지금? 이렇게. 요걸 좀 해주시라고, 여러분. 요거를 연습하십시오, 요거를. 오른팔이 호흡을 했지만, 오른팔 올 때까지 팔이 기다리는 거 연습해주시고요. 그리고, 왼팔이 돌리면서도 오른팔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캐치하면서 이제 잡아 당기는 거 요것도 항상 봐주시고 카메라가 잘 안 돼 있네요. 예. 뭐 어째 될지 모르겠네 카메라가. 이씨. 보이죠? 예. 계속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보시면
이 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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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간 어깨를 약간 쓰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약간 이제 팔이 약간 이제 벌려져 있죠. 이렇게 약간 이제 벌려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팔을 조금이나마 저 빨리 돌리려고 팔을 리커버해서 조금 더 빨리 돌리려고 그런 겁니다. 팔을 해서 리커버해서 이렇게 빨리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굳이 어깨를 잡아 끌어서 뭐 롤링 완전히 막 장거리하듯이 그냥 이렇게 할 저는 아직 그게 연습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빨리 하려는 생각에 팔을 리커버해서 빨리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툭 힘 빼고 툭 돌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굽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롤링은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왼팔도 보시면 약간 요렇게 약간 벌려져 있죠, 그죠? 벌려져 있죠. 요렇게 벌려지지만 여기서 접으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약간 단거리 할 때 이제 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거리 할 때. 요 보이죠 이분도. 이분도 보이죠? 이분도 그죠? 이분 팔 보이시죠? 예. 근데 이분이랑 저랑 다른 건 뭐냐? 이분은 지금 이제 팔 꺾기도 되고 이제 팔도 이제 돌아가는데 왼쪽 팔이 지금 이미 여기 아직 입수 지점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기서 왼팔은 지금 거의 다 당기고 있는 거죠 지금. 캐치가 거의 끝난 단계예요. 그럼 어떤 자세가 되겠죠? 요렇게 보이나요? 입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풀 동작이 다 반 들어갔어요 지금. 이분은 약간 왼팔에서 힘을 제대로 물 잡아 당기기 위해서 이제 캐치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안쪽부터 이제 팔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남은 이 공간만큼 물을 잡지 못합니다. 이 물은 그냥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겨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당겨야 되는데 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당기지 않고 나머지 이 뒤에서만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왼팔을 할 때는 항상 다른 분이 제대로 당기는 분보다 속도가 항상 뒤에 있을 겁니다. 뒤에. 같은 힘이라도 못 잡기 때문에 물을 잡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더 캐치 부분에서 더 잡아 끌어당기시는 분이 같은 속도, 같은 힘으로 가지만 더 빠를 겁니다. 딱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이지만 네. 보이죠? 네. 네, 들어가고 기다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왼팔 확실하게 잡아당기고 끌어모아서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른쪽 기다렸다가 다시 잡아당기고 잘 안 나오지만 카메라가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한번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자꾸 흔들리고 이제 저를 이제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물론 6비트입니다. 예, 6비트 발차기입니다. 네, 08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언진마님 반갑습니다. 아 밑에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화질 좋다고요? 아 이거는 제 그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욕먹을 짓을 제가 했나요? 밑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자세가 이렇고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제가 찍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도라이 아닙니다.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비트 잘 맞추고 팔